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와 법적인 혼인관계이다. 그러나 악질인 을을 감당할 수 없는 갑은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을과 이혼 소송을 했다. 그 후 집을 나와 3개월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 그 후 갑은 정이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갑은 정의 집에 있었던 날 을은 경찰과 들이닥쳐 정의 집을 수색영장 없이 들어와 현장에서 갑을 데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정은 간통죄라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또 을의 무력으로 정의 집에 기물을 파손할 경우 기물 파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성립된다면 형은 몇 년이며 정과 갑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바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님께서 정작 물어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답이 없네. 이혼 후에는 당연히 간통죄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혼 전에는 이혼의 합의가 있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간통을 사전에 종용하거나 사후에 유서한 경우 기타 친고죄의 일반적인 고소 제한 사유에만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자유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라도 성립하며 이때 이미 상대의 간통을 서로 용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중이라면 이혼 확정판 결정이라면 아직 적어도 한쪽은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의 합의도 없고 법률호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간통죄를 범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쪽인지 상대방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은 안 물어보셨지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장이 없더라도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거나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 것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한 게 아니라면 일단 집에 들어와 현장이 발각된 후에는 현행범이므로 영장 없이 수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가늠의 경우에만 처벌받지만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남녀 둘만 오랜 시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황 증거가 된다는 판례가 있으며 이때 가늠 행위는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나 배우자가 집안에 다소 강제로 진입하였더라도 다른 여자의 집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범을 인정하여 영장 없는 체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은 물론 배상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정형 1월에서 2년이고 실제로는 대개 6에서 10개월 징역이며 물론 정은 갑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민형사 책임이 모두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형이냐 합의냐의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또 형사 책임 외에 민사 책임으로 간통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도 갑과 함께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판결이나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의 경우는 이미 이혼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 결국 기물 파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간통에 따른 책임이나 합의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게 될지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갑과 정이 6에서 10개월 정도 감방이 있더라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 책임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다만 합의 협상에서 좀 입장이 강화될 뿐 그게 아니라면 을을 잘 달래서 돈으로 합의하는 게 좋지요. 좋다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인 해결책이죠. 관통제라는 게 사람들 참 시사해지게 만드는 거라더군요.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